네가 있어 좋다. 오신 거예요? 토레타가 좋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토레타 모델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된 박보영입니다. 토레타 모델 양세종입니다. 오늘의 촬영 현장을 공개할게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뮤지컬 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장소에서 또 하루 종일 토레타와 함께 싱그러운 하루를 보내는 거를 중점으로 찍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도 보시면서 좀 더 흥겹게 잘 즐기실 수 있을 거라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보시면서 아, 싱그러움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모델분들 모두 토레타처럼 되게 싱그럽고 착하고 러블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배우분들이시고 토레타를 만났을 때 케미가 더 좋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뮤지컬 컨셉을 통해서 좀 광고와는 조금 차별화된 광고 컨셉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고 소비자들이 좀 더 쉽고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노래 연습에 네, 많이 했죠. 차로 이동할 때 그리고 선생님 만나가지고 개인 레슨 보고 노래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반복적으로 촬영에 임했던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찍고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선배님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선배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좀 표현을 더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아니 주위 사람들이 저만 보면 자꾸 토레타 노래를 불러요. 아니 지금 뭐 미치겠어요. 저만 보면 갑자기 뭐 목마를 때 하면서 토레타를 없냐고 저한테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그만큼 토레타랑 저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사랑해주세요. 놀리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입이 좀 잘 맞아야 되니까 그 전에 미리 노래를 받고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거울과 저와 둘이서 좀 많은 걸 했어요. 네가 있어 좋다, 토레타가 좋다. 자, 한 번 더. 노래로 처음 이제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박자나 이런 거 들어가는 걸로 처음에 좀 실수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약간 좀 긴장도 많이 풀어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해야 되는지 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캐치볼을 하면서 제가 잘 못 받아가지고 세종 씨한테 조금 미안했어요. 잘 던져주고 잘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살짝 그걸 잘 못해서 근데 꼭 카메라를 촬영을 하면 이게 또 잘 되다가도 또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 촬영팀이 되게 좋아요. 선배님도 너무 쾌활하시고 되게 털털하시고 밝으셔서 같이 촬영하는데 정말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어렵고 힘든 촬영 현장에서도 항상 밝고 넘치는 에너지로 주변에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에게도 항상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영 씨를 모두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부끄럽네요. 토레타의 싱그러움이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떤 제품을 촬영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항상 토레타는 파이팅 넘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즐거웠던 기억이 많고 웃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촬영 현장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일상을 같이 공유하는 친구 같아요. 항상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언제 어디서든 마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토레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대만에도 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올해는 세정씨와 함께 더 파이팅 넘치게 토레타의 여러가지 싱그러운 모습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토레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토레타 싱그러운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신기한 수분.